나갔다 오자. 옷 갈아입고 오자. 네. 아. 어우,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끓인 거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 예. 이게 지금 7분 거예요. 아, 이 식당 레시피를 알려주는구나. 내 발길 닿는 곳마다 대박이 피어날지니 내가 열면 길이 되고 내가 나서면 돈이 따른다. 내가 바로 밥재벌. 급하시니까 끌어오르면 바로 드시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뭐 7분 있다 드세요, 7분 있다 드세요 말을 안 드셔가지고 이거를 갈아갖고 집에서 이 맛을 내려고 그랬는데요. 안 나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돼. 오, 이건 비계 맞네요, 선생님, 뒷다리. 원래 이게 바깥쪽은 비계 있어. 나는 어, 이미지가 그러니까 비계 어. 완전 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고기만 썰어서 그냥 넣는 거야. 오, 되게 크네. 오, 큼지막해야지. 이렇게 우리 놀아. 오,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너무 큰데? 고개 되게 뚱뚱한데? 잠깐만, 너무 큰. 아니, 이게 아니, 날 믿어. 익히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안 먹어봤어? 마지막 먹기 전에 가위로 맞아, 가위로 해야 돼, 가위로. 아~ 조사해야 돼. 맞아, 맞아. 이제 옷을? 여기 새우젓만 좀 넣으면 돼. 아, 처음에 물 끓을 때 바로, 아, 새우젓. 끓기 전에. 끓으면서 보충해줄 거야, 이거. 한 시간 끓일 거야. 자, 한 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시간 7분 김치찌개네. 형님, 한 시간 7분 김치찌개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지. 짐 놓고 와. 그럼 지금 갈아입고, 아, 자, 갈아입고 온 것처럼 어! 우리 그거 하자요. 야, 가서 뭐 먹어? 우리 오빠가 해볼 거야? 김치찌개 하고 싶어. 형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은이 형이 하고 싶대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면 짠 하고 온 거. 오늘 예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힘들어. 야, 아니, 성격이 한데 괜찮아요? 착지 잘못했네. 안 나왔다니까요. 자, 자. 묵은지를 썰어서 넣고.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형님네 그 가게 레시피를 그냥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 집에서 이렇게들 드시면 되니까. 돼지고기 저렇게 끓여놓은 국물에 김치 넣고 7분. 아, 미쳤다. 양파. 빼서 넣을 수도 있고. 저도 간 게 그냥 간은 살짝 해야 되니까 국간장으로 살짝 간 소금도 살짝 넣어서 간 간만을 크게 한 숟갈 자 이러면 끝난 거야. 물을 우리 식당보다 물을 일부러 많이 잡았어. 그래요? 우리는 라면 사리도 먹어. 아 어, 라면도 이거 짜는 거 처음부터 넣어요? 아니야 그 끓이면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야 국물 자박자박해서 비벼 먹는 김치찌개하거든. 우린 근데 국물을 좀 많이 잡았어. 이거.